마마메를 빛내주기 위해서 스타와 어머님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마마미아는요. 네. 특집입니다. 아, 특집? 네, 국가대표 우리 아이돌과. 국가대표요? 원래 발음이 안 좋으세요. 국밥대표가 될 수도 있고. 국가대표. 잠깐 국밥 생각했어요. 오늘 마마미아는요, 우리 국가대표 아이돌 대 아이돌 킬러 스페셜. 우리는 아름다운 팀이에요. 언젠간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될 텐데. 네. 아, 국가대표 아이돌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나온 그룹 중 가장 오래된 아이돌이죠. KM 진훈 씨와 진훈 씨 어머니. 네, 엠블랙에서 예능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르 씨와 미르 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엠블랙의 미르. 어머니. 예쁘게 봐주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미 넘치는 섹시 걸그룹.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다솜 씨와 다솜 씨 어머니. With a V-E-S-T-C.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한 번 더! 연습 많이 했는데. 자, 다솜 씨와 다솜 씨 어머니. 시작. With a V-E-S-T-C. 안녕하세요, 신스타 다솜. 다솜 엄마입니다. 저도 이분 좋아합니다. 네? 내꺼 하고 싶은 아이돌 그룹이죠? 인피니트 댄싱 머신.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동우. 동우 엄마예요. 대한민국 누나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연하돌. 야. 틴탑의 니엘 씨와 니엘 씨 어머니. 야, 하이. 안녕하세요, 틴탑의 메인보컬 니엘. 엄마 소영입니다. 너무 좋아요. 1위에 빛나는 대세 아이돌이죠? B1! B1! 레인보우! B1! 한대 씨와 탄대 씨 어머니! 하나 둘 Let's fly! B1! 멋있게 해야죠. 가장 오래됐는데. 진우 씨와 진우 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팀 진우. 안 맞아.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방송을 하니까 정말 너무 좋고. 좋아요, 기분이. 우리 맘맘의 식구 중에 한 식구 뒤에 반가운 소식 있죠? 네. 네, 신입가는 사람 생겼어요. 씨가 저 결혼식 스케줄 없어도 안 오신다고. 아, 보내서 안 오네. 진우 씨 어머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기사가 났었더라고요. CEO가 되셨다라고.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제가 설립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바로 우리 아이들을 뭐 만들어서 애들을 뭐 내보내고 출연을 하고 그건 아닌데 기사가 그렇게 난 거예요. 저쪽 가수는 이제 2AM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 진우 씨만 몰래 빼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 좀 계약서를 좀 받아보고 한번 읽어보고. 네. 아무리 어머니지만 소속사 찾고 계시거든요. 제가 소속사를 이렇게 저희 회사를 만들었는데 아들인데도 너무너무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화가 난 적이. 저희 회사를 딱 오더니 진우이 사진을 하나 걸었어요. 엄마 저 사진 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더니 여기는 엄마 회사지 내 회사 아니잖아요. 들어가.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 야 임마,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 그때 지적인 그런 이미지 아니셨어요? 너보다 더 훌륭한 아이를 만들 거야. 네. 내가 너무너무 엄마로서 화가 나더라고. 왜냐면 자기들도 이런 자식이 저런 자식이 그래. 우리 저 막내 아들도.